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일간별 주간 운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나서 오늘은 할수 없이 자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시간도 지금 좀 많이 늦었어요. 시간을 좀 급하게 내긴 했는데 작업한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막은 최대한 생략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우선 7월 개미월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각 일간별로 필요하신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월은 알고 계시겠지만 7월 초순부터 지금 시작이 됐죠. 그리고 7월 초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절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 13일부터 이 19일까지 기간으로 한번 제가 잘라서 보자면 총 파트별로 해서 정화의 구간이 먼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정화가 먼저 시작이 되죠. 이게 9일 동안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쯤에서 아마 이 정화가 끝날 거고 16일부터 해서는 이제 주말 정도까지 해서 이 을목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곁다리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토가 약 18일 정도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일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갑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갑목입니다. 자, 13일 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7월 7일이 소서였고, 이 소서부터 개미월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는 일간은 갑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정사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이날은 병지에 갑목일간이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분들께서 회사 사람들과 심각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본인만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4일 화요일은 모호일인데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돈을 많이 쓸수 있고 또 한편 스트레스가 심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날 탈이 날수 있거든요. 이 먹는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난다거나 화장실을 좀 자주 들락날락거려야 할 수도 있고, 심한 케이스는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5일입니다. 수요일 김이일은 전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고요. 또 대인관계나 사귀고 있는 이성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6일 목요일을 들여다보면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동운이 들어왔어요. 이직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17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환경에 놓입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이날 남편분이 집을 떠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기존 본사에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일만 하려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임술일인데 전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일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성사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일 일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목표나 계획이 생깁니다. 본인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날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을목입니다. 자, 13일 월요일은 정사일이고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감정과 표정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만큼 장점과 단점까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은 무오일인데 정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 연달아서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잊혀졌던 분들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이 이어집니다. 이성운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애정운도 좋아지는 날이고 이제 15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정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또 소액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16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정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즉흥적인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또 주변 상황에서 방해가 많아집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이 놓입니다. 이날 기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사귀고 계신 분과 이별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이 임술일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이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나 계약 성사도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개해일은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일방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또 일방적인 메신저겠죠? 그 메신저의 차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해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날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병화일간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은 정사일인데 전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이 놓입니다. 월요일부터 상당히 바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업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본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은 무오일인데 전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하다가 사소한 부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만큼 자신의 활동이 있어서 고도의 집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요일 15일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인데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이 놓입니다. 온전히 나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래 직원의 일을 도와준다거나 또 검수를 해주고 체크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뒤에서 살펴봐주는 역할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종일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목요일 16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만 열애를 당하거나 제외를 당하는 상황이 이런 사건, 사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 아버지나 혹은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의 부인이나 또 이제 사귀고 있는 결혼을 생각 중인 여자친구분의 활동도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유일인데 정관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큰 돈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목돈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현금이 말라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또 본인의 아버지나 혹은 부인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원래 해왔던 일이 갑자기 끝이 날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일 토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에 일하는 병화일관분들에게는 주말에 만약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 이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 하지 않는 실수를 하신다거나 혹은 참을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은 개해일인데 정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장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납니다. 새로운 사업장이나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또 기존에 같이 일했던 팀원들과는 이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13일 정사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무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해지셔야 할 겁니다. 이날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그 모드를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정해지십시오.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은 무오일인데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의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또 본인의 사업도 일도 개인적인 일들도 잘 풀리는 날입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욕심이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말을 많이 하시게 되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상황 많이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블로그나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많이들 하시는데 개인적인 일기가 어떤 안 좋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16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정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애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평상시보다 돈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입니다. 신요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좋은 날이고 또 싱글분들은 애정운도 좋습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느긋하고 또 스스로 올바른 생활 패턴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만 해서 어머니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식과 남편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이 조금 불리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모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13일 정사일 월요일은 정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든든하고 유리한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이 거래나 약속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갖고 싶었던 물건들도 월요일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입니다. 무오일이고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정해져 있는 선을 넘어서 오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입니다. 기미일이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동료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직장 상사를 포함해서 직장 동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16일입니다. 목요일인데 경신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는 일의 시스템이 드디어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요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과 사업에서 부진함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또 명예가 타격을 입는 상황도 생깁니다. 명예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직장에서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일 토요일은 임술일인데 정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또 연애운이 저조한 날이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이날 말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말수가 적어지고 남녀 사이가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일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절지 환경에 놓인 이날은 사귀는 남녀분들은 이별운이 들어와 있기도 해요. 또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실운도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기토입니다. 자, 13일 정사일입니다. 월요일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과 학업에서 집중도가 아주 높은 날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힘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으로 주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은 무오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또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팀워크가 좋은 날입니다. 업무 실적도 좋고 인간관계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은 기밀이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지인이나 친구, 가까운 동료들의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이날 주변의 싸움이라던가 사소한 일에 본인까지 끌려다니고 휘둘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솔직하지 못한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날이고 또 중요한 결정은 되도록이면은 뒷날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함과 지혜와 분별력이 떨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식욕이 폭발하는 날입니다. 입맛이 아주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또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뽐내게 되겠습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입니다. 임술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가나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드디어 회복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부수입이 생깁니다. 복권을 사신다거나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적금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전을 어디다가 모아놨는데 그게 상당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여유롭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은 개해일이고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는 날이고요.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망각이나 분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망각이나 분실. 그래서 생각이 나지 않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애먹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금입니다. 자, 13일 정사일부터 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매우 바빠지고 또 인사고과에 유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4일 화요일 모호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계약이나 거래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이 기밀의 미일은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던 일의 결과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속상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일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서 작업을 실컷 했는데 마지막에 저장키를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저장이 되지 않고 날아갔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6일 목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이날은 큰 방해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이 놓입니다. 더 높은 실적과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고요. 또 그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식사 초대를 받게 되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집밥을 대접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19일 개해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외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외로워질 수 있고 또 지금 하시는 일에서 일적인 한계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적인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금입니다. 자, 13일 정사일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환경에 놓입니다. 생각이 아주 많아집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동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판단력과 결정 앞에서 어떤 일에 대한 판단과 결정 앞에서 겁이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주저주저 하실 것이고 뭔가 이제 선뜻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날입니다. 그리고 14일 모호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화요일은요, 신금일간 분들께서 본인에게 결정권한이 없는 어떤 증서나 계약서를 접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미 결정이 끝난 일들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환경에 놓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계약을 하게 되거나 혹은 적금이나 뭐 청약, 펀드, 주식 이런 좀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제 16일 목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업자나 회사 동료 혹은 회사 상사분의 언행이 평소보다 거칠고 강한 날입니다. 큰 뜻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적당하게만 대응을 하시고 크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요일인데 정간에는 비경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한 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팀워크 좋고 또 단체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고 성과도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8일 토요일 임술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은 말실수를 하거나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제 7월 19일입니다. 일요일 개해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분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자식분들은 평소보다 자신을 꾸미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짝이 없는 싱글분들은 애정운이 상승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7월 13일 정사일 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더 좋은 변화를 위해서 비우고 나를 다시 채우는 날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성관계도 크게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부서 이동 실제로 하게 될 수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14일 화요일은 무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종이 변화가 심합니다. 불안정한 업무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전에 자리 배치를 새로 했고 점심부터 오후까지는 계속 수시로 뭔가 보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전산장애를 또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날로그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변화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변화, 변동이 심합니다.
이제 15일 수요일은 기밀인데 천간에는 정관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다른 회사나 다른 부서에 내가 파견 업무를 갈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교육 업무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커리어에는 막상 도움이 됩니다. 이제 16일 목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연락이 들어옵니다. 나를 찾는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꼭 안부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분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일하지 않도록 그런 일처리를 대강대강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붕 떠있는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18일 토요일은 임술일인데 정관에 비경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말조심을 하지 않으시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 싸움에 말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이제 19일 일요일은 개해일인데 정관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고 어제 나의 적도 오늘은 이제 안티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남았죠? 개수로 넘어갑니다. 13일 월요일 정사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이 놓입니다. 새로운 식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출장 일정이 갑자기 생기거나 금전운도 올라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은 무오일인데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운이 아주 강한 날입니다. 또 여성분들은 상대 이성분과 이별운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15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기밀이라서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남편과 사이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운이 생길 수 있어요.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화를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경신일이라서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거래 성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학생분들은 학사 일정에서 꼬일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7일 금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내 업무가 아닌 타인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돕기 위해서 일처리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의 재능을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재능 기부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성도 많이 드러내셔야 되고 인내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금요일은 하루 종일 좀 힘드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8일 토요일은 천간에 임술일이라서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쇠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에서 도움이 들어옵니다. 기회를 양보를 해주고 또 호의적인 친절을 주변에서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모두 친절합니다. 이제 19일 일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의 힘이 많이 커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평소보다 감정대로 말을 표현을 하거나 또 그 말이 거칠게 들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태도 자체가 신경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7월 15일이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 또 모르시고 생일 축하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제 생일은 양력으로 이날입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날도 저는 상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밀린 학사 일정이나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 모두 기운 내시고 조만간 또 8월달 운세 준비해서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다른 강의 영상들도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덥지만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옆집에 그 소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요즘 잠을 자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저 이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사 나갈 집을 좀 장기 기간으로 해서 올해 안에 이사를 나가려고 이제 새로운 집을 슬슬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조건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갈 것 같아요.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전보다는 방송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옆집에 소음 때문에 시달릴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아,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갔네요. 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